네, 사랑하는 유더베스트 모든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유산아의 행복샘 약사 이희윤입니다. 우리 김경아 강사님의 그저 똑소리 나는 그 강의 또 우리 강현주 리더님 가슴을 울리네요. 난 저 리더님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지 오늘 다시 그 이유를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은 제목이 뭔가요? 우리 리더님들 저 뒷자리도 많이 계신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인가요? 저는 유산아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한 2개월쯤에 석세스코어를 갔는데 그때 12스타를 딱 했어요. 결정을. 난 거기까지 달려봐야지. 리더님들의 다이아몬드는 언제 몇 년 몇 월인지 혹시 정확히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볼까요? 두 분? 세 분?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김병수 박수 스폰서님과 오랜만에 상담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리더님들의 유더베스트 그룹과 각 개인의 성장을 정말 가장 원하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 리더님들이 좀 일머리를 바로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하신 얘기겠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가 내게 나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생각해 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산아가 15년 차예요. 우리 리더님들 다 다이아몬드 이상 가실 거죠? 네. 좀 막막할 뿐이죠? 네. 그 길이 왠지 막막하게 가고는 싶은데 그래서 어떤 저의 경험치와 어떤 스폰서님의 또 간접 경험치까지 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궁금하신가요? 네. 나는 올 2024년 우리가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에게 좀 격려하세요. 너무 애썼어. 사랑해. 난 내가 너무 좋아. 우리 강피중 스폰서님 그 얘기 잘 하신다 하더라고. 난 내가 너무 좋아. 안 좋아요? 안 하시네. 그 다음에 옆에 분 보고,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옆에 분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리더님 함께여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죠? 우리는 혼자서는 그죠? 버겁고 못 갈 수도 있는데 그죠? 그 비전을 보고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달려가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리더님들 질문. 그럼 다이아몬드 가기 위해서 나는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대로 계속 갔을 때 다이아몬드를 갈까? 짧게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난 이대로 가면 다이아몬드 갈 것 같아? 확신해? 손 들어볼까요? 한 분 계시다. 그럼 확실하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어머, 물어봤으면 지금 대답을 하셔야 하는데? 안 물어보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학 공식같이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 리더님들에게 한 참고는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아우, 어떻게 가? 다이아몬드. 그랬을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봐도 제가 이 강의를 지금 그룹에서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기억하는 분이 없으시네요. 저는 경험치를 가지고 절절하게 외쳤는데 리더님들에게는 안 와닿을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해보니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래요? 맨 위에 빨간 글씨? 균형. 균형 있게 가져가면 그분은 우리 스포너님 말씀하신 대로 일머리를 알고 방향성을 제대로 가는 거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갈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폰서 시스템 액션. 네. 다 알아. 머리는 너무 잘 알죠? 그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번의 스폰서. 이 일은 가장 최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스폰서님과 일하는 거. 우린 네트워크는 우리는 네트워커죠. 그죠? 네트워커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보 전달? 네네, 맞아요. 정보 전달은 우리가 아니어도 해요. 그죠? 뭐, 새로운 그 보험 정보도 막 와서 하고, 온라인으로도 들어오고. 근데 우리 일은 인간관계 사업이다. 제가 처음 사업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좋고, 조용한데, 사람관계를 형성하는 게 이 사업이라는 거죠? 그 네트워크, 네트를 짜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유산화의 끈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하는 핵심 일이에요. 근데 난 안 해봤어. 사람과 사람과 잘 소통을 해서 관계를 돈독하게 자꾸 맺어가야 돼. 나의 소비자, 나의 키맨 파트너, 그의 또 소비자, 그의 키맨 파트너 계속해서 15년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경험자가 누구예요? 나는 이제 시작했어. 근데 스폰서님이 이미 그걸 하셨어. 뭐 같이 시작했어도 상관없어. 스폰서님이 한 분인가요? 또 계시고 또 계시고 또 계시죠. 저는 한 분이지만. 두 분이시다. 그랬을 때 그분들의 경험치를 가지고 내가 관계를 형성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 쉬워요. 나무가 있죠. 그죠? 이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틈실하고 이제 열매를 맺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그루터기에 있죠? 거기에서 뭔가 양분이 쭉쭉 올라와야 이게 나의 유산화 다이아몬드 나무다 생각하세요. 나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라는 큰 산에 유산화 코리아의 한 봉우리에 유더베스트 그룹이라는 숲이 있어. 그 숲의 한 나무야. 내 다이아몬드 나무가. 그랬을 때 스폰서님으로부터 이 양분이 올라와서 그죠? 관계가 계속 확대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파트너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파트너들과 푹 빠져서 거기서 재밌게 막 하는 그렇게 되죠.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한번 짚어볼 거는 나의 궁극적인 견고한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는 이 그루터기부터 시작이구나. 스폰서님도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랬을 때 스폰서님들부터 계속 소통을 통해서 경험치를 간접 경험화해서 뭔가 올라가야지 관계가 되겠죠? 요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그럴 때 사람 관계 사업이고 비즈니스의 그 핵심 시작은 스폰서화 하자. 리더님들 저는 지금 이제 1스타 다이아몬드인데 스폰서님은 3스타 다이아몬드. 내가 그 스폰서님의 경험치가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나는 스폰서님은 나보다 위에 계셔. 그럼 언제까지나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리더님들 중에 중요한 질문. 나는 그 스폰서님에게 늘 나의 이런 워크북에, 그죠? 우리 워크북. 여기다 나의 비즈니스 그 현 상황을 매주 메모해서 스폰서님께 가서 스폰서님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근데 스폰서님 제가 뭐 놓치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스폰서님 조언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비우고 길을 열고 스폰서님한테 다가가는 리더님 손 들어보세요. 다이아몬드 안 갈 거예요? 그럼 이제 다가갈 건가요? 좀 이해되시나요? 아까 나무 보면서.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재정립하지 않는다면 1년, 3년이 흘러갈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도 많이 경험, 그죠? 시행착오 했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2024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새해가 와요. 24년이 오는 거다. 24년 목표치 세우셨나요? 그냥 뭐 퓨처 어치버 가면 좋고 실버 가면 더 좋고 이런 리더님 계시더라고. 그건 아니지. 내가 자신과 대화해서 정말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우리 리더님 다 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스폰서님께 다가가세요. 어저께 우리 리더님 중에 한 분이 스폰서님 너무 바쁘시고요. 별로 저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안 다가갔어요. 근데 저는 나는 리더님이 너무나 스스로 너무 능력 있어 잘하시니까 내 도움이 필요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못 다가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견우와 직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서 그죠? 리더님도 이해하셔야 돼요. 나의 다이아몬드까지 가기까지 EQ골드 지나 뭐 가서 가야겠죠. 퓨처 리더스부터 시작되겠죠. 그 과정에서 나의 그루터기는 스폰서님이다. 아, 그랬을 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 되는데 스폰서님은 이제 성향이 다르면 그죠? 좀 버거울 수 있고 그게 시간이 지나보면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6개월, 1년, 2년이 가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봤더니 성향이 다르면 그 후에 스폰서님은 또 다른 성향이 있고 그 후에 스폰서님 또 다른 성향이겠지. 그랬을 때 스폰서님을 다 활용하라. 그래서 일단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야지, 그죠? 그래야 내가 전진을 하죠.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스폰서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내 필요 없어. 내가 지도 보고 갈래. 그러는 사람 없죠, 요즘? 다 내비 쓰죠? 네트워크는 단무지, 단순? 무식할 정도로 단순하게 해라. 우리 리더님들, 쎄쎄쎄, 아침바람, 이거 하죠? 그거 모션 있죠? 어떻게 하더라? 푸른, 그죠? 그거 그렇게 단순 심플하게 복제하면 돼요. 우리는 쉬운 걸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왔어요? 돈 벌러 왔지. 그럼 돈 버는 방법이 너무 쉬운데 스폰서님이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일머리를 제대로 알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류더비스 여기 리더님들 다 지금 EQ 골드야. 지금 몇 분이야? 한 60분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폭발이지, 폭발. 응?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분들 우리 리더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들을 자세 얘기했죠? 그것도 나올 거예요, 좀 이따. 그리고 스폰서에게 우리는 두 가지만 가져가자. 두 글자. 감사.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시스템은 붕어빵 기계죠. 그죠? 그 붕어빵 기계를 통해서 아까 보니까 작게는 1,20에서 5,600에서 2,3천 엄청난 기계가 숨어 있어. 근데 그 시스템의 가장 그 1번은 나라는 거죠. 내가 뭐가 가장 중요할까? 그 시스템의 나의 자세는 아까 말한 듯 들을 자세, 배우려는 자세. 내가 EQ 골드가 하고 너무 잘 나가. 그럼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이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에서는 들을 자세 겸허히 늘 길을 열어놓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센세처럼 그 필리핀의 빌리라는 리더가 지금 텐스탄가요? 그죠? 그분이 나의 저 포스탄가 했을 때 한국에 오셔서 노하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 아까 세세세 하는 것처럼 그 단순한 그거를 300명에게 복제했대요. 똑같이 한대, 심플 단순하게. 우리도 그렇게 시스템을 단순화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시스템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홈미팅을 하고 나와 스폰서와 1대1 그 미니 홈미팅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심플화해서 반드시 효과적인, 효과적인 거는 뭐예요? 결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만들러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그런 키맨들이 두 명이 있어. 그게 3단계까지 복제됐고 3단계가 계속 3단계까지 또 복제에 그 상승을 탔어. 그럼 나는 뭐예요? 수입이. 두 명 세웠어. 아까 나무. 이게 포레그죠? 트레그가 완성되면 나는 얼마 수입이에요? 그쵸. EQ골드. 포레그가 완성되면? 이그제큐티브 다이아몬드. 그렇게 심플하게 나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리더님, 리더님 같이 하는 분 지금 현재 몇 명 있어요? 나는 잘하는데 나의 키만 파트너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따라주나요? 봅시다. 그럼 그거 한번 답을 찾아야지. 그죠? 자, 시스템은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파트너를 갖다 달지 말고 소비자 소비 주문을 넣어주지 말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방법을 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안 돼. 근데 스폰서는 가르쳐줘도 안, 파트너는 가르쳐줘도 안 따라해. 그러면 스폰서님의 도움을 구해서 다시 또 이해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고기 잡는 방법. 근데 이분이 돈은 벌고 싶다는데 시간도 되는데 토요일 안 오셔. 유더베스트 송년회에. 그럼 어떻게 해요 리더인들. 폭발이지 폭발. 근데 폭발하지 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에게 왜 안 와요? 뭐 때문에 안 왔어요? 다음에도 안 올 거예요? 계속 올 거예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의 그 성공의 8단계 중에서 그 사람의 와이 대화를 다시 하면 돼요. 이다님 정말 이사 하나에서 그런 수입을 만들고 싶은가요? 진짜로?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얼마 정도 투자할 거예요? 공짜로는 없으니까. 이런 대화를 하면 그분이 다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액션은 열심히 액션하는데 결과가 미미해. 뭐가 문제예요? 제대로 된 방법이 문제겠죠. 그런 걸 스폰서들과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강의도 박사고 시스템도 100% 와 계신데 액션이 없어. 그럼 두려운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분은 그분이 필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스폰서와 찾아내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손 붙잡고 나가면 돼요. 콜드 나가. 콜드 나가면 한 주에 한 번씩 2시간 투자하면 3개월 되면 사업자 하나 나오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소비자 몇 명 나오고. 그거라도 하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강의가 좀 미약한 분들은 그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6파트 트레이닝을 시켜놨더니 입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더라고요. 예,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그랬죠. 액션이 미흡한 사람을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입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사업자가 나오는데 우리 리더님들 스폰서님과 미팅할 때 그냥 얼굴 보고 눈웃음하고 아이컨택하고 그러지 말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는 다 해요. 이게 이제 1년간 그 52주 주간 계획을 세우고 또 레그를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를 저걸 가지고 저희 팀 다 달려갈 건데 1월 레그와 12월 레그를 한번 비교해서 성공 노하우 강의 타고 이제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그 1시간 전략 미팅 매뉴얼까지도 만들었어요. 쎄쎄쎄 똑같이 하게. 그래서 10분 근황하고 30분 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략 짜고 그 다음에 20분은 트레이닝을 넣어가지고 그럼 트레이닝은 뭐를 하느냐. 이 6가지를 해요. 가장 1번으로 마스터시킬 게 그분의 사업 마이스토리. 오늘 강현주 리더님의 마이스토리는 그저 가슴을 울렸죠. 그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그런 마이스토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상. 너 샴푸 쓰니? 유사한 샴푸 써? 좋지? 근데 너 유사한 샴푸고 딴 샴푸 쓰지? 언제까지 쓸 거야? 근데 쓰기만 할 거야? 돈 벌고 싶어? 벌면서 쓸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에서 자기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근데 100점 보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 점검 대화를 정말 잘할 때, 그분의 니즈와 나의 니즈가 부합하면서 유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크립트 쓰고, 롤플레이하고, 명단에 대해서 하고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서 뭐, 그 실제로 했을 때 녹음을 해서 다시 스스로 피드백하고, 이제 이렇게도 하는데, 그 다음 이제 회사, 제품, Y 영향 비교 가이드를 핵심 골격은 주지만 자기답게 풀라는 거예요. 그냥 회사 뉴욕중시 워런 버핏 막 그냥 이렇게 줄줄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어. 한두 가지라도 풀어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파란 과정에 있는 그 파란 트레이닝 내용을 이제 그것은 좀 대학원 수준 같아요. 우리 정해지된 머리형이라. 자기는 아주 심플하게 유치원 수준으로 했다 하는데 나는 그게 대학원 수준이라 공부하고 나면 필드에서 활용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유치원 수준으로 PPT 넣어가지고 간단 스크립트를 넣어서 새로운 복제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는데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리더님이 성공의 8단계와 탱크어를 많이 하시죠. 그때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스폰서, 시스템, 액션을 성공의 8단계에 축약해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저 1단계가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자. 그리고 이 시스템은 내가 복제 개념을 가지고 임하자. 그렇지만 나는 아주 대학원 수준의 강의가 너무 재밌어. 그런 분들은 봉사하시잖아요. 그죠? 강연 정리담인 강의는 그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고맙죠. 그죠? 그 사람이 오면 제품 먹고 금방 사인하게 다 만들잖아요. 그 멋진 강의. 그렇게 하되 내가 그 복제를 가져갈 건 심플 단순하게 하자. 나와 어떤 파트너도 그걸 나처럼 해내게.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결단이나 액션이 미흡한 분들은 1단계 대화를 다시 하자. 그래서 그분을 결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좀 이해되시나요? 빨리빨리 했죠? 아, 그랬을 때 우리 리더님들 2024년 목표 세우시고, 아직 안 세운 분 계시다면.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52주분인데, 오늘 내가 뭔가 들어봤더니 조금 뭔가, 나를 좀 돌아봐야겠어. 그래서 나도 한번 다시 심기일전에서 해봐야겠어. 그래서 이 워크북을 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겠어요 하는 리더님, 실버 이하에서 한 분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 저기 손 드셨네? 저 뒤에? 누구예요? 나오시게. 들어오시겠어요. 잠깐 나오시겠어요. 이거는 저 5060 버전 A4예요. A4 사이즈. 근데 2030 버전 B5도 있어요. 그런 거 했어.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리더님 내년 말 목표 뭐예요? EQ 골드, 골드. 골드요. 그냥 골드? EQ 골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내년을 결의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기본 EQ 골드 이상 다 있게. 그 이전에 퓨처 리더스가 다 되는 거야. 퓨처 리더스는 4주죠? 나는 EQ 퓨처 리더스라고 그래. 그냥 계속 가는 거. 그래야 골드를 가지. 그죠? 네, 마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호 준비하면 야 하고. 그 다음에 구호 시작하면 유사나 플래그 빌딩 메일 그리고 메일 찾자 유사나 유더베스트 2024 EQ 투스타 저는 리더님들 목표하면서 마칠게요. 네. 근데 플래그 메일 그리나요? 네. 매주 그리나요? 네. 매주 그리세요. 네. 자, 구호 시작할게요. 일어나 주세요. 이게 떠나가도록 이 타워가. 자,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플래그 빌딩 메일 그리고 메일 찾자 유사나 유더베스트 2024 EQ2 스타 이희은 파이팅!